2017 남녀 태양동구리그 이제 무르익은 봄 속에서 어제 이어서 오늘 저희 경희대학교 홈 경기 전해드리겠습니다. 경희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정규 시즌 경기를 이곳 수원에 위치한 국제 캠퍼스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 전에 저희가 또 전해드릴 말씀이 몇 가지가 있죠. 이 경희대학교 홈에서의 승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조금씩 올려가고 있는 현재 상황, 새로운 경기장이 지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구코트 여전히 좀 비좁은 경기장입니다만 연세대학교 선수들은 비교적 익숙해 보이더군요. 경희대학교가 지난 저희가 보내드린 경기에서는 홈경기 이제 패를 기록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내가 이제 중앙대학교 양홍석이 버티고 있던 중앙대학교였죠. 김국찬 선수도 그날 저희가 전해드린 경기 중 유일한 공식적인 덩크 기록을 그 경기에서도 보내줬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날과 오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박찬호 선수가 돌아왔다는 점입니다. 우선 홈팀 경희대학교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선발 명단입니다. 자, 주장 이민영을 필두로 이건희, 정지우, 박세원, 박찬호 선수가 오늘 선발 명단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 박찬호 선수 경기 중에 이제 약간의 발목 부상이 있으면서 이 중앙대학교를 맞이한 홈에서 약간의 휴식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홈 경기 이건희 선수가 이제 퇴장을 당했었고 이민영 선수도 이제 충돌로 인해서 입 주변에 이제 부상이 있었죠. 큰 부상이 있으면서 이제 그 출혈을 또 휴지로 틀어박고 경기를 냈던 그 투혼을 펼쳤던 장면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네, 화면에 이제 상단이죠. 백넘버 21번에 박찬호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박찬호 선수가 없던 공백을 이제 이건희 선수 그리고 11번의 박세원 선수가 메꿨었는데 오늘은 이건희 선수와 박세원 그리고 박찬호까지 모두 한꺼번에 같이 출발합니다. 자, 박찬호 선수가 화면에 비치고 있죠. 오늘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 보이더군요. 이 발목 부상이 뭐 지난 중앙대학교를 맞았던 경기에서도 심하진 않았지만 김영국 감독이 시즌을 길게 보고 이 박찬호 선수를 조금 온전을 시켰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표정만 봐도 굉장히 컨디션이 좋죠. 그날 박세원 선수와 이건희 선수가 파울 트러블로 고생을 할 때 박찬호 선수가 이제 마음만큼은 본인도 경기장에 나가고 싶었다고 경기 종료 후에 저희 중계진에게 말을 전달을 했었는데 일단 그 부상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떨쳐낸 것으로 보입니다. 화면에는 이제 연세대학교 코치진이죠. 이제 진상원 코치 우측에 이제 또 의자에 앉아 있는 은희석 코치가 은희석 감독이죠. 자, 이제 연세대학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박지원 선수가 오늘도 가드로서 출발을 합니다. 주장 허훈 그리고 안영준, 김진용, 양재혁 선수가 나오는데요. 윤도빈 선수가 일단 출전 명단에서 제외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장신 선수인 한승희 선수도 오늘은 벤치에 출발합니다. 지금 화면 좌측에 있는 선수가 백넘버 23번 윤도빈 선수죠. 이 선수도 이제 경희대학교의 올해 신입생으로 입학한 오창현 선수와 함께 같은 모교를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오늘은 일단 출전 명단에선 제외가 되어 있어요. 광신정산 출신의 두 선수 오늘도 만나서 인사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윤도빈 선수도 몸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고교 시절과는 확실히 다른 몸 상태를 보여주고 있군요. 자, 이 김경원 선수가 일단 전반기 1학기 리그에는 출전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대부분의 시청자분들도 소식을 통해 아실 거라 믿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현재 화면 좌측이죠. 김진용 선수라던가 이제 안영준 선수가 메꿔주고 있는데 이 선수들 뭐 한승희와 윤도빈이라는 빅맨들이 들어왔습니다만 신입생이고요. 박인태에 가려져 있었던 그리고 김경원에 가려져 있었던 이 안영준과 김진용, 양재혁 이 세 선수가 오늘은 한꺼번에 선발 출장을 합니다. 이제 화면 우측인데요. 카메라엔 잡히지 않습니다만 김경원 선수도 모습이 보이고 있군요. 연세대학교 은희석 감독과 진상원 코치가 주도하고 있고 역시 이 허훈이 버티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죠. 이번에 국가대표 예비 명단에도 소집이 됐더군요. 박지원 선수도 이제 신입생입니다만 허훈과의 조합이 굉장히 잘 맞아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현재 화면 이제 좌측 상단 뱅크 쪽이죠. 아, 석점을 또 바로 넣어서 본인의 존재감을 알리네요. 박지원 선수도 이제 홍대부구 주장 출신 굉장히 장신의 가드입니다. 허훈과 조합이 저희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은희석 감독이 이제 자신감 있게 선발 스타팅으로서 꼽아낼 수 있는 그런 선수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벤치에는 또 천재민, 김무성, 박민욱, 전영준, 이현민 선수가 버티고 있고요. 한승희가 오늘도 빠른 시간 안에 교체 출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만
뭐 오늘 경기 승에 대한 그 욕심이 당연히 있는 이 연세대학교 은희석 감독이기 때문에 한승희 카드가 살짝은 조심스러울 거예요. 1학년이고 장신입니다만 파울 관리에서 고교 시절부터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던 선수. 이 한승희도 반가운 얼굴이 있죠. 경희대학교 박찬호 선수와 함께 안양고등학교 동문인데 오창현 선수가 광신정산, 그리고 연세대학교 윤도빈 선수가 광신정산, 그리고 안양고등학교 두 선수, 이제 경희대학교의 박찬호, 연세대학교의 한승희, 이 네 명의 선수는 고교 시절부터 유명했죠. 굉장히 합이 잘 맞고 친했던 그 선수들로 이름이 나 있는데 오늘 경기에서도 과연 마주칠 일이 있을지는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국가대표 허훈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군요. 오늘도 경기 시작 전부터 이제 후배 선수들, 어린 선수들을 다독이면서 여러 가지를 직접 좀 짚어내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진상원 코치와 은희석 감독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흡족해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자, 화면 앞에 이제 또 신입생들이 살짝 보이는데요. 조금 전 보였던 선수가 이제 이용기 선수. 지금 화면 앞에 보이죠? 이용기 선수도 신입생인데 굉장히 장신입니다. 확실히 이 박세원과 이건희, 여기에 이제 박찬호가 가세가 되고 벤치에 있는 이용기가 또 도움을 준다면 오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경희대학교인데요. 자, 이건희가 오늘도 스타팅으로 출발을 합니다. 지난 중앙대학교와의 경기에서 박세원, 이건희 파울 트러블로 굉장히 고전을 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한 강팀 이 연세대학교를 맞아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홈팀 관중들도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은 벤치가 좀 빈자리가 보이는데요. 저희 지금 중계석 우측이고요. 중계석 좌측으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관중이 가득 메워진 모습입니다. 자, 화면 따라 쭉 보고 계신데요. 경기가 시작하고 학생들이 또 수업이 끝날 때가 돼야 오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금요일 늦은 시간 멀리 떠나지 않고 이 캠퍼스 안에서 농구의 열기를 또 즐기실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젊은 팬분들이 많으시죠. 이제 학부형과 이제 경희대학교 이 수원 캠퍼스, 국제 캠퍼스가 정식 명칭이라고 하는군요. 국제 캠퍼스 이제 학생들로 보이는데요. 딱히 이렇게 서포터즈라는 개념보다는 관전을 위해서 많이 와주신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저희 카메라가 갔을 때 손을 한 번쯤 흔들어 주셨으면 좋겠군요. 아직까지는 선수들에게 더욱 집중해 있는 관중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준비 시간이 거의 다 종료가 된 것 같군요. 아, 오늘도 경기장에 김민수 선수가 찾아왔군요. 지난 저희가 홈경기 때 김종규 선수와 김민수 선수가 왔었는데 지금 관중들이 술렁대기 시작합니다. 잡을 수 있으면 잡아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김민수 선수와 김종규 선수가 지난 홈경기 때도 경기장에 화면에 바로 앞에 또 이렇게 잡아주는군요. 현역 선배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스승들과 인사도 하고 후배들한테 맛있는 식사도 또 대접을 했더군요. 네, 화면에 이제 김민수 선수의 뒷모습과 현역에 현재 진출한 경희대학교 선배 선수들이 홈경기 응원을 위해서 또 찾아와 있습니다. 자, 화면에 이제 우승현 이창수 코치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김현국 감독이 오늘 또 어떤 재미난 리액션을 보여줄지 그것도 기대가 됩니다. 자, 선발 출장하는 양팀의 선수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박지원, 허훈, 안영준, 김진용, 양재혁 선수고요. 경희대학교 주장 이민영, 그리고 이건희, 정지우, 박세원, 박찬호 선수가 들어섭니다. 자, 평균 신장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만 이렇게 된다면 결국 가드진들의 대결, 이민영과 정지우, 그리고 연세대학교 박지원과 허훈의 역할이 오늘도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지우 선수 말씀을 한번 해드려야겠는데요. 지난번 이제 충돌로 안면 쪽에 저희가 골절이 아닌가 의심을 할 정도로 굉장히 심한 부상이 아닐까 걱정을 했습니다만 경기 끝나고 바로 진찰을 받았는데요. 골절은 아니었고요. 약간의 찰과상이 있었다고 하는군요. 오늘 경기에 또 선발 출장을 해 있습니다. 박세원 그리고 정지우. 정지우의 저 속도를 무시할 수 없을 텐데 림에 닿지 못했고 공이 넘어옵니다. 허훈. 허훈은 뭐 이제 프로 선수들과 이제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있죠. 김진용이 내주고 안영준. 야투가 좋은 안영준입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고 넘어갑니다. 박세원 건네주지 않고 직접 시도했군요. 선취점 만들어내는 홈팀 경희대학교입니다. 박세원의 몸놀림이 일단 오늘 굉장히 가벼워 보이는군요.
허훈. 아, 허훈과 정지우의 매치업이에요. 속도 대 속도의 대결. 들어가지 않았고 이건희의 리바운드. 다시 이민영. 박찬호가 김진용과 매치업인데, 자, 픽플레이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박찬호가 외곽으로 많이 나와있군요. 탑에서 박세원. 오늘 박세원 어깨가 참 가볍습니다. 이민영 그리고 박세원이 그 차가운 공 다시 한번 던져봅니다만 들어가지 않는군요. 아, 우승현 코치가 지금 템포가 좀 빠르다고 조절을 해달라는 주문을 했군요. 안영준 백보드 맞고 흘러나온 공. 정지우가 올라갈 때 파울입니다. 양재혁의 파울. 오늘 경기 첫 번째 파울입니다. 양재혁 선수는 다들 아시다시피 현재 스페인에 진출해 있는 양재민 선수와 형제지갈이죠. 하지만 동생과는 또 다른 스타일의 양재혁 선수입니다. 이 안영준이 연고전, 고연전을 펼칠 때 박준영과 많이 붙었는데 연세대학교에서 오히려 그런 역할을 양재혁이 많이 해주는 것 같더군요. 그렇기에 안영준이 공격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건네줬고 박지원의 득점이 나옵니다. 네, 이 선수가 바로 홍대부고 주장 그리고 에이스를 맡았던 장신가드 박지원 선수입니다. 박지원 선수도 단시간에 신장이 굉장히 많이 컸죠. 하지만 밸런스가 안 무너지고 잘 유지를 하고 있더군요. 정지우, 이번엔 박지원과 맞대결. 다시 볼 돌리면서 측면 깊은 각도. 자, 보지 않고 이건희가 직접 던졌는데 블락에 성공한 안영준. 사인 보내죠. 원투에 양재혁의 득점입니다. 지금은 안영준과 양재혁이 만들어냈습니다. 박찬호가 마지막까지 블락을 한번 시도해봤습니다만 타이밍이 굉장히 빨랐고요. 정지우, 허훈을 상대로 압박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라인 크로스. 허훈의 좋은 수비, 턴오버 하나를 만들어냈고 허훈이 다시 리딩을 합니다. 안영준, 박지원. 아, 여기서 픽사인이 살짝 흐트러졌어요. 근데 파울 선언입니다. 아, 정지우의 파울이군요. 같은 9번 선수 간의 충돌, 그리고 정지우의 첫 번째 파울로 기록이 됩니다. 허훈의 파울 유도. 정지우가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턴오버도 하나 내줬고 파울도 하나 내줬습니다. 김진용, 양재혁 거쳐서 안영준. 던질 수 있죠. 박지원 뱅크에서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박세원이 안방마님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살림꾼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아, 여기서 오펜스 파울. 박찬호의 오펜스 파울. 은희석 감독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스위칭 동작에서 박찬호의 스크린에 오펜스 파울이 선언됐어요. 오늘 이 김진용의 모습을 오랜만에 보는 것도 좋은데 얼마나 또 역할을 해줄지 기대가 됩니다. 김진용 선수도 몸 상태가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지금 또 어시스트 하나를 기록했죠. 이민영과 정주우가 템포를 높입니다. 오히려 이민영 속도에 속도로 대응하고 있는 주장 이민영인데 스크린만 쳐지면 저 선수도 외곽을 던질 수 있어요. 지금 쳐졌죠. 스크린 뒤쪽에서 던진 석점 림에 닿지 않습니다. 자, 보통은 원정훈 선수들이 조금은 협소한 경희대학교 경기장에서 0점을 잡는데 애를 먹습니다만 오늘은 아직까지 외곽에서 경희대학교가 불을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파울로 공이 넘어갔고 경희대학교 팀 파울 3개째가 누적이 됩니다. 아, 허훈과 정지우의 신경전이 치열해요. 김지영이 바로 던졌고 박세원이 벌써 수비 리바운드만 3개째입니다. 대단하군요. 자, 이민영 외곽을 던질 겁니다. 박지원 정도면 제쳐낼 수 있는데 박세원을 거쳐서 다시 외곽으로 정지우. 오늘 정지우와 허훈 경쟁이 치열하죠. 스크린 걸렸고 미스매치. 아, 여기서 턴오버. 박지원 그대로 올라갑니다. 박지원의 득점. 작전 타임 요청을 하는 김영국 감독. 지금은 끊어가야죠. 아, 선수들이 완전히 흐트러져 있어요. 지금 한 점 선취점 이외에 아직까지 점수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박세원의 레이업 2포인트 이후로 8점을 연속해서 내주면서 스코어 8대2 6점 차.
홈에서 강팀을 상대하게 된 경희대학교. 김영국 감독이 곧바로 이 흐름을 끊어줬습니다. 우승현 코치와 이창수 코치도 생각이 많아 보이는데 지금 박찬호 선수의 모습이 나오고 있죠. 아직까지는 본인의 뜻대로 풀리지 않고 있어요. 박찬호 선수를 조금 더 풍부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이 스크린 동작에서도 파울이 나왔고 그런 부분에서 픽플레이에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희대학교 선수들입니다. 자, 지난번에도 이 김민수 선수가 직접 경기장에 왔을 때 정말 혈전, 접전, 투혼을 보여주는 경기 끝에 패를 기록했기 때문에 오늘만큼은 또 후배 선수들이 이 선배에게 뭔가 하나 보여주고 싶을 텐데요. 5분 59초가 남은 1쿼터. 잠시 경기가 멈춘 사이에도 쉬지 않고 관중들이 또 들어오시는군요. 지난번 중앙대학교 홈경기 때도 그랬습니다만 경기가 끝날 때는 앉을 좌석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코치 두 분께서 지도를 멈추지 않고 있고 스코어 8-2 남은 시간 5분 59초 선수들 경기장에 들어섭니다. 이민영 선수의 외곽 시도 오늘 한 차례 있었습니다. 한 차례 석점이 아직 들어가지 않았고 지금 허훈과의 매치요. 혼자서 뚫어내긴 힘들 거예요. 그렇죠. 스크린 잘 걸렸습니다만 타이밍 맞지 않았고 다시 한번 이번에 이건희. 아, 여기서 턴오버가 났어요. 공이 굴렀고 박지원이 넘어갑니다. 지금 선수 교체가 있었군요. 경희대학교는 백넘버 13번에 김준환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 공이 다시 양재혁에게 흘렀고 기회는 박지원에게. 김진용과 이건희의 매치업. 아, 지금 또 이건희의 파울이군요. 팀 파울에 묶이고 마는 경희대학교. 본인의 매치업 상대들을 찾아가고 있는 연세대학교 선수들. 자, 지금 정지우 선수가 빠지고 김준환 선수가 들어왔는데 이 허훈과의 신경전을 좀 의식을 한 듯한 김현국 감독입니다. 허훈이 비었어요. 잘 돌려냈고 박지원 빈 공간 편하게 던졌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고 양재혁의 리바운드. 마지막 공을 잡은 선수는 박찬호군요. 저것이 이제 박찬호의 존재감이죠. 이민영의 사인에 따라 선수들이 움직입니다. 박찬호가 돌아 나왔고 외곽 박지원을 앞에 두고 공간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도 석점 불발. 서두르지 않는 연세대학교 선수들입니다. 안영준. 아, 지금도 픽사인에서 타이밍이 좀 안 맞았어요. 그렇죠. 다른 방법으로 시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선수 교체. 경희대학교 이민영을 빼는군요. 이민영과 이건희를 뺐습니다. 아, 이민영과 이건희를 빼고 연세대학교는 김진용이 빠진 자리 한승희가 들어왔습니다. 경희대학교는 1번과 4번 선수 권성진과 최재화가 교체되어 들어옵니다. 자, 이민영과 이건희를 뺐다는 것은 전술적인 변화가 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연세대학교 한승희 선수가 지난해 재작년이군요. 2년 전까지 동고동락했던 동료 선배 박찬호와 매치업이 기대가 됩니다. 자, 경희대학교 따라잡는 점수 김준환이 만들어냈고 스코어 8-4. 한승희가 외곽에 나와있다가 이제 박찬호와 매치업이 있겠죠. 아, 여기서 볼이 흘렀네요. 턴오버 권성진이 건네주고 최재하에 이어서 박찬호가 슛을 던질 때 잘 두 개를 얻어냅니다. 한승희의 파울. 재밌네요. 안양고등학교 1년차 두 선대가 선후배가 만나서 첫 번째 만남은 파울로 일단 기록이 됩니다. 한승희의 첫 번째 파울. 아, 지금 전광판에 좀 실수가 있죠. 연세대학교 12번의 파울인데 기록이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승희 선수의 파울이 맞고요. 박찬호 선수가 자유투를 던지고 있습니다.
박찬호 두 번째 샷 성공시키면서 오늘 자유투 50%의 성공률, 스코어 3점 차. 안영준 스크린 좋았고 바로 던졌습니다만 박찬호의 리바운드. 박찬호가 한승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겨내는 방법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박지원의 파울. 발이 빠른 최재하가 박지원으로부터 파울 유도를 합니다. 지금 벤치에서는 김영국 감독이 계속 스위칭 주문을 하는 거죠. 지금 빠른 선수가 3명이나 되기 때문에 스위칭 동작에 조금 더 필요하다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최재화 다시 허훈을 상대로 들어가면서 내준 볼. 박찬호 득점. 한승희가 파울을 할 수 없었고요. 8대 7 한 점 차가 됐습니다. 안영준 박지원 석점 바로 던졌고, 아, 박지원의 석점이 터지네요. 넉 점 차 11대 7. 오늘 양 팀 통틀어서 첫 번째 석점 기록 박지원이 가져갑니다. 아, 양 팀 선수들 신경전이 치열하네요. 권성진 아 바로 던졌습니다. 빠른 타이밍 빠른 타점 하지만 들어가지 않았고, 허훈 직접 돌파 빠른 속도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파울하지 않기 위해 했던 동작들이 있었고, 박찬호의 특전이 정발체. 한승희와 박찬호의 매치업. 아, 두 번째 만남은 득점 인정 반칙으로 기록이 됩니다. 한승희 파울. 아, 지금 뭔가요? 아, 오펜스 파울로 기록이 됐어요. 아, 오펜스 파울이 나왔어요. 글쎄요, 저는 이게 득점 인정 반칙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펜스 파울로 기록이 됐습니다. 코치진도 강력하게 항의를 하는군요. 한승희의 위치 선정에 우위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아, 박찬호의 오펜스 파울로 충격기에 무산. 그리고 맞받아치는 연세대학교. 여기서 공이 다시 경희대학교에게 넘어갑니다. 최재화가 들어왔고 김준환이 들어오면서 약간의 변동이 있는 경희대학교의 움직임. 지금도 권성진과 김준환이 굉장히 빠르게 돌아 나오죠. 백도 쪽보다는 탑을 많이 노리는 것 같습니다. 드라이브인 그들이 아 들어가지 않았어요. 드라이브인 시도는 좋았습니다만 김준환 들어갈 때 아 트래블링 김준환. 조금 전 상황에서 관객들의 탄식이 연이어 나왔는데 이번에 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트래블링으로 기회가 넘어갔고 다시 허훈 한승희. 여기서 원투 다시 탑 양재혁. 스위칭 사인이 나왔는데 공간이 없어요. 허훈이 직접 던집니다. 허훈의 득점 3대 7. 빠른 시간 안에 팀 파울 5개가 채워진 경희대학교 수비에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최재화 그리고 다시 교체 준비를 하는 정지우와 이건희입니다. 김준환 빠른 돌파 그리고 득점까지. 다시 넉 점차. 허훈이 권성진을 뚫어내기 위해 패스를 선택했습니다. 안용준과 김준환의 매치업이 펼쳐지고 있고 허훈 그리고 스크린 방향 잘 봐야죠. 자, 양재혁이 비었는데 여기서 파울입니다. 박세원의 파울. 자유투를 얻어내고 마는 연세대학교입니다. 자, 선수 교체입니다. 박찬호를 빼네요. 박찬호와 권성진이 빠지고 정지우와 이건희가 들어옵니다. 홈 관중들의 응원 소리가 이어집니다. 조금 전 파울 유도에 성공한 허훈 자유투 두 개를 던지겠습니다. 첫 번째 샷이 들어갔고 연세대학교 벤치도 김진용이 교체되어 들어올 준비를 합니다. 허훈의 두 번째 자유투 들어가는군요. 스코어가 15대 9가 됐고 김진용이 들어옵니다. 어떤 선수가 빠지나요? 양재혁을 불러들이는군요.
네, 김진용과 한승희 두 빅맨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평균 신장이 또 연세대학교가 살짝 높아졌습니다. 정지우의 빠른 돌파, 공이 연결이 됐고 최재화 던질 수 있습니다만 정지우 다시 최재화 빠른 방향 전환, 그리고 측면에서 올라가는데 박세훈의 슛이 들어가지 않았군요. 하지만 이 공이 정지우에게 연결이 됐고 정지우가 2포인트 다시 만들어냅니다. 15-11. 허훈의 돌파 잘 내줬군요. 그리고 한승희가 올라가는 걸 이건희가 막아냈습니다. 김진용이 하지만 마무리를 짓는군요. 한승희를 막았었던 이건희가 있었습니다만 백업 커버링에서 김진용이 연역 골밑슛에 성공을 했습니다. 6점차 남은 시간 28초. 허훈을 앞두고 다시 방향전환 정지우 탑에서 이번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진용의 리바운드, 그리고 허훈 한 명 제쳐냈고 흔들면서 뒤쪽에 박지원이 있었습니다만 안영준이 또 이게 파울이 아니란 얘기군요. 정지우 숫자 싸움에서 유리하는데 내줬죠. 잘 내줬습니다. 타이밍 싸움에서 김준환의 득점이 정반칙. 이번에는 김준환의 득점 인정 반칙이 인정되면서 17-13에서 보너스 원샷을 얻어내겠습니다. 자, 김준환 선수도 이제 송도고등학교 출신의 신입생입니다. 아, 지금 김영국 감독은 조금 전 연세대학교 공격 상황에 있었던 얘기를 짚어주는 것 같군요. 이건희 선수가 한승희 선수를 잘 막아냈습니다만 그 장면에서 김영국 감독이 생각했던 판정이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보너스 원샷 얻어낸 김준환 들어가지 않았고 4초, 3초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던지는 허훈 2포인트가 짧았습니다. 1쿼터 17-13 넉점 차로 종료가 됐습니다. 오늘도 김영국 감독은 정신이 없군요. 조금 전 판정에 대해서 주부심에게 또다시 한번 항의를 해보고 있는 김현국 감독입니다. 네, 관중분들이 점점 더 들어오시는군요. 저희 중계석 양옆으로도 빼곡히 많은 분들이 들어차 있습니다만 빈자리가 있을지 걱정이 될 정도로 많은 분들이 더욱더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홈팀 경희대학교가 넉 점 뒤진 17-13으로 경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쿼터에 굉장히 빠른 시간에 파울이 다 채워졌다는 점이 여전히 좀 걱정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중분들도 아쉬운 탄식을 몇 차례 보여줬습니다. 네, 1쿼터 기록지가 저희 중계석으로 전달이 됐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희 중계석 주변으로도 많은 분들이 들어차시는데 김민수 선수 주변에도 자리가 많은데 다들 안 가시는군요. 네, 일단 기록지부터 전달해드리죠. 자, 필드골 경희대학교가 35%의 성공률, 연세대학교가 33%의 성공률, 오히려 2% 높은 필드골 성공률을 기록했던 경희대학교입니다. 리바운드 개수에서도 동일했군요. 12개와 12개, 턴오버가 경희대학교가 4개 더 많았던 것이 눈에 띕니다. 6개와 2개로 경희대학교가 턴오버를 많이 내줬고 이 넉점 차가 아마 그 부분에서 영향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군요. 양팀 벤치가 연이어서 화면에 잡히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일단은 본인들이 의도한 대로 잘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찬호라는 빅맨을 파울 없이 한승희가 또 잘 유도를 했고요. 넉 점차 그리고 2쿼터 10분 이제 곧 시작되겠습니다. 자, 1쿼터에서 조금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기록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리바운드 개수에서 김진용 선수가 5개로 양팀을 통틀어 이 박세원 선수와 함께 가장 많은 리바운드를 기록을 했습니다. 석점 기록은 이제 연세대학교 박지원 선수가 하나 성공시킨 게 기록이 남아있군요. 자, 최다 득점자도 이제 박지원 선수였습니다. 7득점을 기록했고 두 번째로 많은 득점은 또 김준환 선수, 경희대학교 신입생 김준환 선수의 6득점이 두 번째 많은 득점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자, 김진용이 다시 들어온 상태에서 한승희도 같이 뛰는군요. 한승희의 슛이 살짝 길었고 리바운드 다툼 최재화가 챙겨냈습니다. 다시 공 넘어오면서 한승희를 앞에 두고 한 템포 잡아가는군요. 김준환, 다시 정지우. 오늘 김준환도 몸이 가벼운데 파울이군요.
안영준의 파울. 그 와중에도 김영국 감독은 지금 바빠요. 정신이 없어요. 이 쿼터 첫 번째 파울은 연세대학교 안영준 선수가 기록을 합니다. 김준환, 최재하가 살짝 공을 놓쳤어요. 다시 건네받은 김준환의 점퍼가 들어갑니다. 스코어 2점 차 17-15. 허훈, 김진용, 정지우와 허훈의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아, 여기서 헬드볼이죠. 김준환의 집중력 좋은 수비, 한승희가 아쉬운 입맛을 다시 봅니다. 지금도 스위칭과 픽사인에서 뭔가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허훈 선수가 만족스럽지 못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최재화, 김준환. 아, 여기서 김준환이 살짝 공을 놓쳤고, 정지우, 박찬호가 다시 들어와 있습니다. 박찬호의 점퍼 들어가지 않았고, 자유투 두 개, 김진용의 파울이군요. 김진용의 두 번째 개인 파울, 그리고 팀 파울도 두 개로 늘어납니다. 자, 1쿼터 50% 프리드로 성공률 박찬호. 침착하게 첫 번째 샷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박찬호 선수 일단 오늘 1년 후배입니다만 연세대학교 지나간 한승희 선수에게 또 뭔가 보여주고 싶은 것들이 많을 텐데요. 들어가는군요. 현재 계속해서 박찬호의 프리드로 성공률은 50%가 유지됩니다. 박지원 그리고 안영준. 안영준의 석점 시도 살짝 길게 빠지면서 한승희가 박찬호와 치열하게 다툽니다만 헬드볼 선언이군요. 공격 이어가는 연세대학교. 박지원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김진용이 외곽에 많이 나와 있다가 돌아 들어갑니다. 박찬호가 정신이 없죠. 한승희도 신경을 써야 될 텐데요. 이 안영준도 만만치 않은 빅맨입니다. 허훈, 정지우의 가로채기 시도가 있었고 타이밍 싸움, 그리고 박지원 살짝 길게 빠졌습니다. 안영준 리바운드에 이어서, 자, 다시 한번 휘슬. 라인 크로스군요. 경희대학교가 공을 다시 가져옵니다. 한 점차 공격권은 경희대학교에게. 양재혁이 교체될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존 프레스로 전환한 연세대학교군요. 아, 선수 교체를 바로 단행을 합니다. 김진용이 빠지고 양재혁이 들어옵니다. 김영국 감독이 하이 쪽 주문을 많이 하는데, 자, 그렇죠. 정지우에게 일단 코트 넘어왔습니다. 반대편 김준환 그리고 최재화 패스 좋았군요. 박찬호의 득점. 자, 오늘 경기 2쿼터 8분 15초를 남기고 역전에 성공하는 경희대학교입니다. 허훈, 박지원. 아, 잘 봤죠. 하지만 마지막 마무리가 안 됐어요. 양재혁의 마무리가 안 됐고 박찬호의 리바운드, 그리고 김준환이 빠른 속도로 넘어갑니다. 정지우, 이건희, 최재화. 연세대학교도 선수 교체가 있군요. 김무성을 교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도 패스가 좋았어요. 김준환의 어시스트, 그리고 박찬호의 마무리. 관중들의 함성이 터져나옵니다. 박지원, 아, 여기서 파울. 최재화의 파울이군요. 자, 그리고 바로 은희석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합니다. 최재화의 파울이 있었고 소유권 연세대학교에게 유지된 채로 석점차 20-17. 하지만 리드가 경희대학교에게 있습니다. 8분 15초를 남기고 결국 역전에 성공한 경희대학교. 일단 달아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는데 이 흐름을 내주지 않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무성 선수가 가드진에 새로 교체를 준비하는 순간 작전 타임이 연이어 나왔고
은희석 감독의 오늘 경기 첫 번째 작전 타임입니다. 지금 김진용 선수를 빼고 양재혁을 다시 투입했고, 자 김무성 선수가 어떤 선수와 교체될지가 궁금해지는데요. 이 가드진의 교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전술 전형에 큰 변화가 있을 거라는 얘기겠죠. 경희대학교 벤치는 일단 역전에 성공했기 때문에 비교적 분위기가 좋아 보이는 상태입니다. 네, 정지우, 최재화, 박찬호 그리고 이건희 선수가 들어올 것이고요. 김준환 선수도 들어오는군요. 연세대학교 김무성 선수가 박지원, 김무성, 허훈 이렇게 되면 가드가 3명이 되겠습니다. 한승희, 양재혁이 맡겠고 안영준을 뺐군요. 안영준이 빠졌습니다. 허훈, 허훈의 2포인트 들어가지 않았고 강한 압박을 패스로 뚫어냅니다. 빠른 속도로 정지우 올라가면서 측면에 이건희가 비었습니다. 비공과 직접 득점에 성공합니다. 22-17. 박지원 홈팀 경희대학교가 매서웁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양재혁 던지지 못했군요. 자 스크린 걸릴 수 없도록 바쁘게 움직이면서 리바운드 박찬호가 잡아냈고 여기서 파울이군요. 자, 이 쿼터 들어서 파울 개수가 조금씩 많아지는 연세대학교입니다. 양재혁의 파울 그리고 김진용이 다시 들어옵니다. 한승희를 빼는군요. 한승희의 자리 김진용이 들어왔고 다시 한번 선수 교체 백넘버 5번의 박민욱이 자 어떤 선수가 빠지나요? 아 박지원을 빼는군요. 허훈을 남겨놓고 가드 두 명을 모두 교체했습니다. 최재화 천천히 올라가면서 정지우 김준환 클러치 아 그리고 득점. 신입생의 당돌한 면모를 강팀을 상대로 보여주고 있는 김준환. 박수가 터져나오는 경희대학교 응원단입니다. 허훈 자 스크린 방향이 반대쪽으로 타고 들어가고 미스매치죠. 외곽으로 양재혁 양재혁의 석점이 들어가네요. 다시 넉점차 여전히 리드 경희대학교에게. 이럴 때 경희대학교 선수들 서두르면 안 되겠습니다. 최재화 그리고 정지우 박찬호 다시 반대쪽에서 김준환에게 기회가 왔습니다만 파울이군요. 양재혁의 연속된 파울. 양재혁이 어느새 벌써 파울이 3개째가 됩니다. 샷클락 14초 다시 최재화로부터 출발. 양재혁이 파울이 빠른 시간에 좀 누적이 됐기 때문에 의식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김준환의 석점 박찬호와 김진용이 엉켜 쓰러졌습니다만 김진용이 볼을 지켰고 허훈이 볼을 쥐고 넘어옵니다. 원투에서 다시 미드 쪽 선수가 없어요. 샷클락 9초 김진용이 개인 전술로 돌파를 시도했습니다만 트래블링 선언이 됩니다. 자 그리고 김준환을 빼고 이민영을 다시 투입한 김현국 감독입니다. 자 이민영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외곽에서의 시도가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겠군요. 여기서 휘슬 아 경기장 점검에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팀 파울에 묶여있는 연세대학교 공격권 여전히 경희대에게. 샷각 17초 레프리에 잠깐의 경기 중단 요청이 있었고 점검 후에 다시 출발합니다. 이민영의 포지션을 잘 봐야겠습니다.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이민영 그렇죠. 이민영에 이어서 이건희 다시 외곽 정지우군요. 빠른 돌파 3명을 털어내고 박찬호에게 완벽한 찬스를 만들어냈습니다. 6점 차 김진영 김무성 아 여기서 가로채기 시도 불발됐고
아, 지금 석점을 넣은 이 선수, 교체되어 들어온 박민욱 선수입니다. 박민욱의 석점으로 26-23. 정지우. 이 박민욱 선수도 신입생이죠. 안양고등학교 출신. 한승희 선수와 함께 이번에 연세대학교에 이제 입학을 했습니다. 박찬호 선수는 또 이 박민욱 선수가 낯이 있겠군요. 허훈 득점 인정 반칙. 허훈이 가벼운 몸놀림으로 득점 인정 반칙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최재화의 두 번째 개인 파울. 자, 어떤 선수를 빼나요? 김무성 선수가 빠지고 안영준 선수가 들어왔군요. 허훈의 자유투, 그리고 박지원 또한 교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허훈의 자유투 들어가는군요. 보너스 원샷 들어갔고 선수 교체. 박지원과 교체되는 선수는 허훈 선수군요. 자, 허훈이 긴 시간 출장했습니다만 이 쿼터 4분 27초를 남기고 벤치로 물러섭니다. 자, 박지원과 박민욱 조합 또한 궁금해지는군요. 두 신입생 가드라인의 움직임 어떨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최재화, 정지우가 있죠. 아, 그런데 타이밍이 안 맞았어요. 박민욱, 박지원의 패스를 이어받아서 득점으로 속공 연결. 빠르게 넘어오는 건 경희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지우가 이민영에게, 이민영의 패스가 다시 한번 턴오버. 양재혁이 건네준 건 박지원이 이번엔 템포를 좀 죽이는군요. 아, 여기서 파울입니다. 자, 어떤 선수죠? 아, 주장 이민영의 파울을 선언합니다. 박세원이 교체되어 들어오는데 어떤 선수죠? 이건희를 빼는군요. 그리고 김준환도 최재화와 교체되어 들어옵니다. 팀 파울 4개와 3개. 최재화 선수가 조금 전 파울을 냈던 장면에 대해서 김영국 감독에게 또 지도를 받습니다. 안영준이 박지원을 보겠죠? 박지원, 정지우가 넷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 압박 뚫어내면서 안영준 정확도가 많이 빗나갔군요. 공이 다시 경희대학교에게 넘어갑니다. 역전에 성공한 연세대학교. 28-26 하지만 두 점차. 정지우, 이민혁, 김준환. 아, 여기서 가로채기 시도를 성공했고 1학년 가드 박민욱이 직접 던집니다. 짧았군요. 박찬호의 리바운드. 정지우, 숫자 싸움 2-2에서 이민영에게 기회가 왔군요. 이럴 때 넣어주는 선수 바로 주장 이민영입니다. 다시 동점. 자, 3분 15초 6초를 남기고 다시 28-28 동점이 됐습니다. 박민욱, 정지우의 끈질긴 수비를 뚫어냈고 박지원 포스트업에 성공합니다. 드라이브인 그대로 득점으로 연결되면서 30-28 주고받고 있는 양팀. 자, 이민영의 리딩인가요? 정지우, 박세원이 오늘 움직임이 참 가볍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이번 슛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진용의 리바운드. 이어서 공이 넘어와 있는 상태. 박찬호와 계속해서 매치업이 만들어지고 있는 김준용. 아, 여기서 파울이군요. 정지우의 파울을 선언합니다. 양팀 모두 팀 파울에 묶이게 됐고 정지우는 두 번째 개인 파울을 기록합니다. 자, 한승희가 다시 들어오죠. 김진용을 빼는군요. 자, 김진용의 자리라면 결국 또 박찬호와의 매치업은 한승이겠군요. 한승이 볼 투입. 그리고 안영준 다시 한번 재차 도약해봤습니다만 박찬호의 리바운드로 이어졌습니다. 김준환 빠른 속도로 한승이를 앞에 두고. 자, 지금 박민욱의 사인이 있었는데 정지우가 가로채기 성공했어요. 동료봐야죠. 동료봐야 됩니다. 이민영. 아, 여기서 박민욱의 수비. 연세대학교는 다시 허훈을 투입합니다. 박민욱을 벤치로 불러들이는군요.
자, 그렇죠. 지금 좀 과열되어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은희석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을 했고, 허훈 선수 또한 경기장 안에 남아있던 동료들에게 약간 진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너무 달아오르게 된다면은 본 실력이 또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연세대학교 벤치 진상원 코치와 은희석 감독. 은희석 감독이 지금 작전 타임 요청한 것은 조금 전 가드진들을 완전히 바꿨었죠. 김무성, 박민욱으로 완전히 교체를 했다가 다시 또 지금 허훈과 박지원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경기장에는 잠깐 이렇게 텀이 생길 때마다 관중석으로 많은 분들이 또 계속해서 들어오시는데요. 오늘도 경기가 끝날 때쯤이면 빈좌석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겠군요. 자, 두 점차 리드입니다만 연세대학교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 글쎄요, 저 김민수 선수나 이 관중분들 표정이 어떨지요. 아직까지는 비교적 여유 있어 보이는 이 경희대학교 선배들의 모습인데, 뭐 두 점 차면은 충분히 오늘 해볼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해요. 아, 김종규 선수도 왔군요. 네, 화면 제일 좌측 하단에 김종규 선수가 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KBL에서 봤던 선수들, 이거 대학 리그에서 보니까 또 이색적이고 다채롭군요. 중앙대학교는 원정 경기 때 또 한기범 씨가 자주 찾아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뭐 건국대도 뭐 김진유 선수나 장문호 선수, SK 오리온스 두 선수죠. 네, 오리온스의 두 선수가 자주 오기도 하고, 이종현 선수도 지난 고려대학교 홈 경기에서 후배들을 격려하기 위해 찾아왔던 기억이 남아있군요. 이민영의 패스가 차단이 됐고 공이 넘어옵니다. 남은 시간 1분 53초. 한승희. 아, 여기 다시 한번 턴오버. 트래블링 판정이군요. 오늘 김준환에게만 두 번째 트래블링 판정이 내려집니다. 자, 이제 고교 때 안 좋은 습관이 남아있던 선수들이 간혹 있습니다만, 오늘 김준환 선수에게만 두 번째 트래블링 판정이 내려진 것에 관중들의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허훈의 패스가 그냥 라인을 벗어났고, 현재 박찬호가 벤치로 물러나 있는 경희대학교. 박세원과 이건희가 빅맨을 담당하겠습니다. 자, 이민영이 아직까지 이 쿼터 들어서는 석점 시도가 없었죠. 이민영 탑 쪽을 봤군요. 정지우 돌파한 이후에 공간 잘 만들었고, 이건희의 득점. 박찬호 선수가 응원을 보냅니다. 벤치에서도 앉아있을 수가 없는 박찬호 선수의 모습. 아, 여기서 이건희가 살짝 쓰러졌었고, 아, 김준환의 파울인가요? 김준환 선수는 접촉이 없었다고 강력하게 어필을 했습니다만, 팀 파울에 모두 묶여있던 양 팀에서 경희대학교 김준환 선수의 파울이 팀 파울 5개를 채우고 맙니다. 한승희 선수의 자유투. 한승희 선수 오늘은 아직까지 득점 기록이 없습니다. 한승이 들어가는군요. 다시 한 점차 연세대학교 리드. 한승이의 두 번째 샷. 아, 돌아 나왔고, 박세원이 오늘 확실히 몸이 가볍습니다. 리바운드 개수를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는 박세원. 빠른 속도로 코트 전환. 김준환이 건네주고 이민영. 그리고 다시 측면 탑 근처 김준환 직접 대각 돌파. 레이업이 들어가지 않네요. 그리고 파울입니다. 아, 마찬가지 연세대학교도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팀 파울 5개를 채우고 맙니다. 지금은 안영준의 두 번째 개인 파울이군요. 자, 자유투가 박세원 선수가 맞죠? 네, 박세원 선수가 자유투를 준비합니다. 남은 시간 54초에서
들어가지 않는군요. 다시 한번 동점 기회. 두 번째 샷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네요. 한승희가 챙겨냈습니다. 허훈이 시간을 확인했고 천천히 코트를 넘어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파울 유도를 할 수도 있고요. 허훈은요. 허훈 백 동작 그리고 박지원을 거쳐서 측면에서 안영준입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고 다시 이 공이 허훈에게 향했군요. 박지원이 비어있습니다. 그렇죠. 살짝 늦었어요. 허훈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석점 짧았군요. 티빈이 들어갑니다. 20초를 남겨두고 다시 두 점 추가 33대 30 석점 차. 이민영 아 여기서 이거리가 공을 놓쳤어요. 턴오버. 남은 시간 6초 5초 안영준 템포 잡으면서 다시 한번 추가점 그리고 그대로 전반전 종료. 자 경희대학교가 역전을 만들어냈었습니다만 재역전에 성공한 연세대학교 5점 차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접전입니다. 저희 잠시 후에 돌아와서 이 뜨거운 열기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수원에 위치한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입니다.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atch your sport.
네, 현장에서 다시 이어드리겠습니다. 2017 남녀 대학 농구리그. 경희대학교는 항상 홈에서 이렇게 짜릿한 승부를 보여주는군요. 전반전 스코어 35-30, 5점 차로 종료가 됐습니다. 자, 어느 쪽의 흐름이 같다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힘들겠습니다. 양팀 모두 파울이 많았고 필드골 성공률도 차이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만 홈팀 경희대학교가 오늘도 강팀을 상대로 잘 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5점 차입니다만은 경희대학교에게 희망이 보인다는 점을 기록지를 통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희대학교 필드골 성공률 47%, 연세대학교 성공률 35%로 약 12% 정도 필드골 성공률 우위가 있었던 경희대학교입니다. 자, 연세대학교 일단 턴오버 개수가 여전히 5개 적었습니다. 경희대학교가 5개 많았던 이 턴오버가 여전히 5점 차로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리바운드 개수는 20개와 21개, 연세대학교가 1개 더 많이 있었군요. 파울은 경희대학교 11개, 연세대학교가 9개. 그 중에 이제 안 좋은 파울의 비율은 연세대학교가 하나 더 높았습니다. 자, 양 팀의 득점 기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김준환 선수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김준환과 박찬호가 각각 10개의 득점씩을 올려내면서 63%와 80%의 득점 성공률, 팀 득점의 절반 이상을 책임졌던 두 선수입니다. 박찬호 선수는 안양고를 졸업한 2학년생이고요. 김준환 선수는 이제 올해 처음 입학한 신입생입니다. 신입생치고는 굉장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가드 김준환 선수. 자, 그리고 연세대학교 역시 박지원 선수가 눈에 많이 띄었죠. 박지원 선수가 11개의 득점, 그리고 허훈 선수가 7득점을 올려냈습니다. 자, 석점 부분에서는 박지원과 박민욱 그리고 양재혁 선수가 각각 1개씩을 성공을 했고, 경희대학교는 아직까지 석점이 없습니다. 이민영 선수에게 석점 기회가 조금 더 많이 가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아직까지는 그 기회가 찾아오지 않았군요. 양팀 선수들 파이팅을 외치면서 경기장에 들어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경기 시작할 때보다는 끝날 때 더 많은 관중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화면에 비치면 손이라도 한번 흔들어주시면 좋을 텐데요. 아마 잘 의식을 하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군요. 자, 양팀 선수들 일단 경희대학교는 5명의 선수 정지우, 박찬호, 이민영, 그리고 김준환, 이건희 선수가 들어섰고, 연세대학교 양재혁, 허훈, 안영준, 김진용, 그리고 박지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박세원이 없다는 것을 빼면 선발 명단과 동일한 거죠. 김준환 선수가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민영과 허훈의 대결. 뱅크에서 돌아나온 정지우, 빠른 속도로 잘 밀어넣었죠. 하지만 여기서 패스 타이밍이 죽었어요. 다시 외곽 박찬호, 미스매치 있었습니다. 이건희 올라갈 때 박찬호가 백업 커버링에서 득점까지 성공시킵니다. 박찬호의 득점. 자, 이제 본격적인 싸움, 5점 차로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이 3쿼터에 이루어지겠습니다. 3쿼터에 승부가 갈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허훈의 슛 들어가지 않았고 정지우. 자, 전방 봐야죠. 이민영, 측면에 김준환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스위칭 사인. 김준환 돌아 나왔고 빈 공간 편하게 던지면서 점퍼를 깔끔하게 그물망을 통과시킵니다. 경희대학교 홈팀 관중에 큰 박수가 쏟아졌고, 다시 허훈이 리딩을 하고 있는 연세대학교. 박지원, 김진용, 장신의 점퍼가 들어가는군요. 김진용 득점이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4득점째. 자, 파울만 보자면 최재화가 파울 3개, 그리고 양재혁이 파울 3개입니다. 아, 여기서 박찬호가 공을 놓쳤군요. 턴오버. 허훈, 허훈도 공을 놓쳤어요. 다시 턴오버. 이민영 그리고 뒤쪽에서 올려뒀고, 박찬호가 김진용의 수비를 적절하게 방해했습니다. 자, 37-36, 한 점 차. 박지원, 박지원의 점퍼 각도가 높았고, 리바운드 안영준이 바로 잡아내지 못하자 정지우가 챙겨냈고 넘어옵니다. 빠른 속도로 측면에 이건희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희의 득점이 만들어집니다. 다시 한번 역전에 성공하는 경희대학교 38-37. 자, 주고받았어요. 리드에서 역전, 재역전, 그리고 다시 경희대의 역전, 그리고 석점 시도가
들어가는군요. 양재혁의 석점 38-40. 필요할 때 득점 지원을 해주고 있는 양재혁, 그리고 은희석 감독이 한승희 선수를 교체 준비를 시켜놨습니다. 자, 김진용을 빼고 다시 한승일까요? 아니면 안영준일까요? 박찬호 들어가지 않았고, 빠르게 허훈 건네준 공, 박지원 서두르지 않는군요. 양재혁 공간이 없었어요. 안영준 돌아 들어가면서 백도어에서 다시 외곽 탑 근처군요. 김진용 다시 점퍼가 살짝 짧았습니다. 마지막 이건희의 접촉이 있었다는 거군요. 이건희가 항의를 해봅니다. 자, 일단 한승희가 양재혁과 교체되어 들어왔습니다. 이건희 선수가 지금 강하게 항의를 하는데 판정은 바뀌지 않습니다. 김현국 감독도 강하게 항의를 해봤습니다만 연세대학교 공격 이어갑니다. 샷클락 충분하죠. 서둘렀던 김진용 이어서 다시 올라갑니다. 김진용, 김진용의 득점이 결국 만들어졌군요. 자, 한승희가 들어왔기 때문에 박찬호를 상대하는 김진용이 약간 더 가벼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준환이 건네주고 돌아 들어가는 정지우, 미드에서 다시 잘라받은 패스, 그리고 이민영, 김준환의 돌파, 그리고 마지막에 김진용의 접촉이 있었군요. 김준환의 파울 유도, 자유투 두 개로 이어집니다. 김진용이 이렇게 되면 파울 세 개째죠. 김진용의 개인 파울 세 개째, 그리고 3쿼터 양 팀의 첫 번째 팀 파울이 기록이 됩니다. 김준환 자유투 두 개. 김준환의 자유투 살짝 짧았군요.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오늘 2쿼터까지 경희대학교 7개 중에 2개 성공, 연세대학교 5개 중에 4개를 성공한 프리드로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김준환 들어가는군요. 김준환의 자유투 득점으로 석점차. 자, 김준환이 오늘 프리드로 3개 던져서 하나를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김진영 이번에도 들어가네요. 지금 빅맨에게서 외곽에서 돌리고 있고 한승희와 안영준을 페인트존에 투입을 시키고 있는 은희석 감독입니다. 이민영, 정지우, 김준환 다시 한승희를 상대로 박찬호의 미들 뱅크샷이 들어갑니다. 박찬호의 점퍼 득점 석점차. 한승희의 스크린, 박지원이 뒤에서 편하게 던졌습니다. 들어가네요. 박지원의 득점으로 다시 벌어지는 점수. 정지우의 사인 이민영이 받아들었죠. 최재화가 교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준환, 이건희 다시 탑에서 바로 던지기엔 타이밍이 안 맞았죠. 아주 여기서 파울이군요. 자유투 두 개가 김준환에게 다시 주어집니다. 김진용 파울 트러블입니다. 김진용 개인 파울 4개째. 곧바로 양재혁이 교체될 준비를 하고 최재화가 이민영의 자리에 들어옵니다. 파울 4개를 기록한 김진용, 양재혁과 교체되어 벤치로 물러났습니다. 파울이 4개가 채워졌기 때문에 김진용 카드의 활용 방안이 조금 더 축소될 수밖에 없겠군요. 다섯 점차. 다시 한번 김준환의 자유투 들어갑니다. 김준환의 자유투 득점 다시 넉 점차. 자, 두 번째 자유투 현재까지 50%의 성공률, 더욱더 끌어올리는군요. 다섯 개 중에 세 개를 성공시킨 김준환의 자유투 득점으로 석점차.
아 지금 허훈이 비어있었는데 파울이군요. 자 지금 어떤 선수죠? 최재화도 이렇게 되면 파울 트러블이에요. 최재화 파울 트러블. 김진용과 함께 파울 개수가 많이 쌓인 최재화입니다. 박지원. 박지원의 이번에도 빠른 타이밍 점프 돌아 나왔고 정지우가 높은 체공력으로 잡아냈고 돌아 나갈 때 허훈이 파울로 끊어냈습니다. 허훈도 파울. 자 허훈은 그래도 첫 번째 파울이군요. 파울 개수에 여유가 있었던 허훈이 속공을 차단했고 박찬호 포스트업 힘들었군요. 다시 한번 이건희가 만들어냅니다. 이건희의 득점으로 이제 점 다시 한 점차. 허훈 한승희 받아줘야죠. 아 박지원이 잘 움직였네요. 다시 석점차. 신입생 한승희와 박지원의 호흡이 좋았습니다. 박찬호 조금 무너진 자세 한승희가 잘 방어를 했군요. 여기서 가로채기 시도를 이겨냅니다. 안영준 박지원 그리고 한승희. 허훈이 계속 외곽에 위치해 있어요. 정지우가 꽁꽁 묶어놨습니다만 미스매치죠. 한승희 박찬호가 백업 커버링 그리고 박지원이 비어있었습니다. 들어가지 않는군요. 다시 한번 정지우의 리바운드. 최재화 자 박세원이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는 경희대학교 벤치입니다. 박찬호 일단은 공격권을 이어가는 상태에서 박세원이 어떤 선수와 교체되나요? 박찬호를 빼주는군요. 자 오늘 10개 득점 이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박찬호 박세원이 들어왔고 곧바로 은희석 감독의 작전 타임 요청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 파울 개수에서요 최재화 선수가 파울 트러블 파울 4개 김진용도 파울 4개 그리고 양재혁도 파울 3개입니다. 자 최재화의 파울 관리에 대해서 아마도 코치 두 분께서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이민영 선수가 오늘 생각보다는 출장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자 전반전에만 11분 출장 아직 15분 정도밖에 출장을 하지 않은 주장 이민영입니다. 3쿼터 남은 시간 3분 43초에서 은희석 감독의 작전 타임 흐름 싸움에서 아직 어느 쪽으로 방향이 설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석점차 그리고 연세대학교도 자 일단 석점차 리드긴 합니다만 확실한 흐름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은희석 감독이 계속해서 선수 기용폭을 가져갑니다. 하지만 김진용이 현재 파울 4개로 벤치로 물러나 있는 상황. 빅맨에서는 한승희가 활용이 되고 있고 자 그 보좌를 하는 3, 4번의 위치에 안영준과 양재혁이 여전히 버티고 있습니다. 양팀 선수들 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마지막 이제 박찬호 선수가 빠지고 박세원 선수가 들어오는 장면에 이어서 플레이 이어가겠습니다. 최재화 이건희 정지우 다시 측면 뱅크에서 최재화 대각 돌파 미드에서 공을 살짝 놓쳤네요. 아 여전히 공격권 경희대학교에게 안영준 선수의 몸에 맞고 나갔다는 판정입니다. 김영국 감독이 사인을 바꿨어요. 자 외곽인가요? 자 외곽을 한번 찍을 것 같아요. 이건희가 잡았군요. 들어갔습니다. 샷클락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서 이건희를 점을 찍었고 이건희가 마무리를 또 지었습니다. 다시 한 점차 박지원 한승희 허훈이 비어있습니다만 한승희가 직접 올라갔고 이건희의 리바운드. 최재화 다시 뒤집을 수 있는 기회. 자 측면 김준환의 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최재화를 봤군요. 박세원과 김준환이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건희는 계속해서 한승희를 상대하고 있는 상황.
정지웅 외곽 최자에게 기회가 왔군요. 들어가지 않네요. 이건희가 볼을 더듬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이건희가 몸을 날려봤습니다만 석점이 들어가지 않았고 여전히 한 점차. 허훈도 사인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네요. 박지원, 한승희를 거쳐서 양재혁. 허훈이 비었어요. 허훈을 놓쳤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한승희 다시 마무리를 짓는군요. 석점차 47-50. 좋은 볼 투입에 이어서 최재하가 마무리 짓습니다. 자, 이런 플레이가 여러 번 나와야겠죠. 다시 한 점차. 김무성이 교체될 준비를 하고 있는 연세대학교 벤치. 한승이 다시 건네주고 스크린 돌아나가는 최재하가 끝까지 따라붙습니다. 양재혁의 패스 그리고 안영준 샷클락 5초에서 터닝슛 들어가지 않았고 볼이 여러 번 더듬었습니다만 양재혁이 다시 챙겨냈습니다. 허훈 탑에서 석점 들어가네요. 넉점 차 49-53. 남은 시간 1분 35초인 3쿼터 박찬호가 다시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는 경희대학교. 정지우 다시 김준환에게. 김준환 빠른 속도로 이동. 그리고 박세원 돌아 나오는군요. 양재혁의 리바운드 넘어옵니다. 한승희가 있습니다만 아 여기서 안영준이 공을 보지 못했군요. 양팀 모두 선수 교체. 김무성이 박지원의 자리에 들어왔고 박찬호가 이건희 자리에 들어옵니다. 이민용도 교체될 준비를 하는군요. 자, 이민용도 오늘 출장 시간이 많지 않은데 최재화와 또 교체가 되어 들어옵니다. 자, 이민영의 외곽이 좀 터지면 달아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는 경희대학교. 김준환 하지만 오늘 외곽보다는 인사이드에 충실하고 있는 경희대학교입니다. 정지우 점퍼 반쯤 들어갔다 돌아나왔군요. 속공 뽑아낸 채로 김무성의 전달 안영준 다시 탑으로 양재혁. 아 여기서 가로채기죠. 파울이에요. 파울입니다. 김무성의 파울인 것으로 보이죠. 김무성의 첫 번째 게임 파울 그리고 연세대학교 팀 파울에 묶이게 됩니다. 자, 단국대가 고려대학교를 홈에서 잡아내면서 시즌 초반 파란이 있었다면 경희대학교도 오늘 홈에서 연세대학교를 잡을 기회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정지우의 자유투 와중에 김영국 감독이 주장 이민영을 불러서 동료들과 뭔가 얘기를 나눴습니다. 정지우의 득점 석점차 네, 경희대학교 홈관중들은 많이 신나셨군요. 두 번째 샷도 들어갑니다. 정지우의 자유투 두 점 득점으로 53-51 그리고 조금 전 파울로 자유투에 이어서 공격까지 이어가게 되는 경희대학교입니다. 박찬호 그리고 이민영 탑 쪽에 한번 찍어야죠. 정지우 김준환을 선택하지 않고 직접 던졌습니다. 약간 욕심이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파울이군요. 아 지금 이렇게 되면 연세대학교가 팀 파울 5개를 모두 채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양재혁도 파울 트러블. 양재혁 파울 4개가 됐어요. 어려워졌어요. 연세대학교 안영준을 빼고 백넘버 5번 박민욱을 다시 투입합니다. 박민욱이 들어왔습니다만 자유투가 주어져 있는 이민영 팀 파울 5개가 채워졌고 연세대학교 양재혁 파울 트러블 김진용도 파울 4개입니다. 이민영의 자유투 득점으로 이제 한 점차.
경기장 정비 시간이 좀 필요했죠. 다시 이민영. 두 개 모두 성공시킨 이민영입니다. 자, 웃음이 절로 나오는 경희대학교 홈관중들이군요. 다시 선수 교체. 박지원을 빼고 박지원을 투입하고 양재혁을 뺐습니다. 아, 장신 가드를 이제 3번 자리에 쓰겠다는 건가요? 거의 4번 자리에 가깝겠군요. 박지원 본래 포지션은 가드입니다만 한승희와 함께 페인트 존을 책임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박지원, 박민욱 가드 전문 포지션인 선수만 지금 4명이에요. 연세대학교 허훈의 클러치 패스가 이어졌고 샷클락 6초에서 박민욱 짧았군요. 리바운드 싸움에서 이겨낸 김준환 코트 넘어옵니다. 자, 남은 시간 2초에서 득점이 만들어집니다. 3쿼터 남은 시간 굉장히 부족했는데 박찬호가 결국 3쿼터를 뒤집어 놓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아, 정말 드라마 같네요. 드라마, 영화 같습니다. 55-53, 이제 4쿼터를 남겨놓은 상황. 자, 흐름 싸움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런 극적인 이 두 점 득점 심리적으로는 연세대학교에게 굉장히 큰 타격을 줬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연세대학교 지금 파울 트러블인 선수만 두 명입니다. 양재욱과 김진용이 벤치로 물러나 있고 가드 전문 선수만 네 명을 투입해서 경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경희대학교가 지금 박찬호가 또 마지막에 점수를 내면서, 자, 팀 내에서 김주란과 함께 많은 득점 올려내고 있는 오늘 경기인데요. 기록지를 빨리 살펴보고 싶군요. 네, 지금 막 저희 중계석에 또 기록지가 전달이 됐습니다. 필드골 성공률 여전히 경희대학교가 앞서고 있습니다. 49%, 연세대학교가 필드골 성공률 38%. 석점에서는 5개를 메이드하면서 연세대학교 석점 비중을 높여갔습니다만 경희대학교 시도 8번의 성공 없이 현재 2점차 리드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 턴오버가 많이 격차가 좁혀졌죠. 13개와 10개, 경희대학교가 3개 많긴 합니다만은 스코어에서는 2점차 앞서 있습니다. 자, 파울 개수가 연세대학교가 2개 더 많아졌군요. 14개와 12개, 리바운드 개수는 28개로 양 팀이 동일했습니다. 자, 3쿼터에서 어느 정도 이 흐름 싸움이 이어질 것이라 예상은 했습니다만 마지막 득점을 만든 경희대학교가 결국 리드를 빼앗은 채로 4쿼터에 접어들게 됐는데요. 개인 기록만 한번 저희가 살펴볼까요? 아, 여기는 이제 가족분들이신 것 같은데 얼굴이 낯익은데 저도 어떤 분인지 정확히 모르겠군요. 자, 경희대학교 역시 김준환이 15득점으로 팀 내에서 두 번째 많은 득점 만들어냈습니다. 박찬호가 16득점으로 팀 내 최다 득점자, 그리고 박지원이 연세대학교에선 15득점, 그리고 허훈이 10개의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리바운드 개수에서 이제 박세원과 박찬호가 7개씩, 그리고 김진용과 양재혁이 8개씩을 기록했습니다만 김진용과 양재혁은 긴 시간 활용되기 힘든 현재 상황입니다. 김진용, 허훈이 돌아 들어가면서 반대편 빈 공간 박지원을 받고 박지원의 석점이 들어가네요. 4쿼터 시작하자마자 석점을 꽂아놓은 박지원. 박지원은 석점 2개째. 33%의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는 박지원의 석점을 상대로 이민영도 한번 좀 시도해볼 만하겠습니다만 지금 원투를, 아, 파울이 선언되네요. 안영준의 파울, 안영준 개인 파울 2개째가 기록이 됐고 박세원이 파울 유도에 성공했습니다. 자, 지금 정지우를 다시 불러드리고 김준환을 투입했죠. 아, 정지우 선수가 벤치에 뭔가 확인할 게 있었군요. 자유투를 얻어낸 박세원. 연세대학교 4쿼터에도 첫 번째 팀 파울. 자유투 들어갑니다. 박세원의 득점으로 다시 동점. 일단 김진용과 같이 뛰었기 때문에 김진용이 파울이 아닌가 뜨끔했을 거예요. 김진용 현재 파울 4개째거든요. 박세훈의 잘 두 개가 모두 들어갔고 김영국 감독의 표정이 조금씩 안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다시 한 점 차.
허훈, 한승희. 자, 뱅크가 돌아 나왔고 정지우가 또 공을 챙겨냅니다. 경희대학교를 응원하시는 홍관중들의 응원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는군요. 김준환의 석점 돌아 나오면서 박찬호가 다시 챙겨냅니다. 김준환 돌파 선택, 그리고 무리가 있었어요. 김진용이 막아섰습니다. 아직 시간 많이 남았죠. 마지막 4쿼터 안영준을 거쳐서 허훈. 자, 방향을 빨리 좀 봐야죠. 아, 여기서 패스미스 그리고 턴오버 그대로 올라가는데 이걸 또 막아냈습니다. 박지원이 같이 뛰었고 석점 시도, 이민영의 석점이 들어가지 않는군요. 아, 여기서 파울. 지금은 김준환의 파울을 선언합니다. 김준환 파울 두 개째. 진상원 코치의 표정이 많이 무거워졌습니다. 여전히 한 점 차입니다. 양 팀의 공방에서 득점이 나오지 않았고 다시 연세대학교 안영준이 박지원에게 흔들면서, 박지원, 허훈, 허훈 돌파, 그리고 뱅크에서 다시 건네준 공. 굉장히 어려운 각도, 박지원의 석점 이번에 들어가지 않는군요. 리바운드 싸움에서 계속해서 경희대가 이겨내고 있습니다. 정지우가 이민영에게, 김준환 보지 않고 미드에서 점퍼가 들어가네요. 59대 56 석점차. 의리석 감독의 표정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자, 연세대학교 지금 공격이 전반적으로 일단 필드골 성공률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만 12%나 뒤져있는 상황. 한승희의 포스트업 시에 트래블링이군요. 한승희의 트래블링. 공격 기회가 그냥 무산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은희석 감독이 화가 단단히 났어요. 은희석 감독과 진상호 코치 그리고 선수들까지 테크니컬 에어리어 바짝 다가서서 강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은희석 감독 지금 어필을 멈추질 않네요. 네, 은희석 감독이 단단히 화가 났어요. 아, 이민영 선수도 이제 자신감이 붙었죠. 김준환을 다시 찍어놓고 사인을 보냈습니다. 여기서 스위칭이죠. 스위칭이죠. 스위칭이에요. 정주, 아, 공을 못 받았어요. 일단 존 디펜스가 잘 짜져 있었습니다. 정주 돌파 샷클락 2초에서 던져야죠. 박찬호 안 들어갔네요. 안영준 박찬호를 앞에 두고 그대로 드라이브인 득점. 다시 넘어옵니다. 정주 코트 정비 완료. 양재혁이 파울 트러블이 있습니다만 다시 교체 준비를 하는 상태에서 높은 각도 정지우가 이어서 박찬호, 하지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을 챙겨냈고 정지우 샷클락 충분합니다. 서둘 필요 없어요. 박찬호, 한승희가 잘 싸워줬습니다만 박세원의 득점. 박세원의 득점으로 다시 석점차. 자, 지난번 중앙대학교와의 그 홈경기 치열한 사투 끝에 패배를 맛봤습니다만 오늘 경기 정말 명경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경희대학교. 아, 항의가 강하게 있었군요. 한승희를 빼고 양재혁을 투입했습니다. 박지원, 허훈 돌아나가면서 공간 없고 양재혁 다시 허훈에게. 석점이 짧았고 정지우 전방 받습니다. 속공 요결 김준환 그대로 올라가는 공을 블락으로 막아내는 박지원입니다. 파울이군요. 아, 그리고 같이 뛰었던, 자, 지금 등번호가 정확히 확인이 안 되는데 양재혁 선수가 발목이 접질린 것 같아요. 착지하는 발이, 디딤발이 돌아갔습니다. 착지하면서 4명의 선수가 엉켰고 박지원의 블락은 일단 성공을 했습니다만 파울이 선언이 됐고, 그렇죠? 박지원 선수의 파울이 맞군요. 박지원의 파울로. 아, 지금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양재혁 선수가 좀처럼 일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문희석 감독 조금 전 상황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는 거죠. 자, 박지원이 블락에는 성공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파울이 선언이 됐고, 그와 같이 수비 도움을 주었던 양재혁 선수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아, 일단 벤치로 복귀를 하는데 경기에 더 이상 출장은 힘들 것 같군요. 왼쪽 발목이군요. 한승희 선수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은희석 감독이 직접 또 양재혁 선수를 챙기는군요. 진상원 코치도 조금 전 상황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데 아직까지 지금 전광판에 표기가 없기 때문에 제가 다시 확인을 해야겠습니다만 이민영 선수는 파울은 아니었고 지금 터치아웃을 선언을 한 것 같군요. 이민영 선수가 공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지원의 블락에 이어서 터치아웃이었고 정정을 해드리죠. 박지원의 터치아웃 그리고 경희대학교가 샷클락 19초에서 공격 이어갑니다. 정지우 파울로는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박세원, 정지우, 김준환, 박찬호가 올라갑니다. 이걸 또 블락에 성공하네요. 자, 양재혁이 나올 수 없습니다만 안영준이 버티고 있는 연세대학교 박찬호의 리바운드 그리고 라인 크로스군요. 아, 지금은 또 김준환이 떨어졌어요. 아, 좀 거칠어지고 있는 오늘 경기. 김준환 선수 얼굴 쪽인 것 같군요. 아, 어제도 저희가 보내드린 경기 성균관대학교 홈경기에서 박준영 선수가 부상을 당해서 후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아, 다행히 김준환 선수 복귀를 합니다. 코치진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김준환 선수가 자력으로 일어서는 것을 보니 플레이에 문제가 없어 보이는군요. 자, 연세대학교 공격 이어가죠. 샷클락 18초 여전히 석점차 그리고 이건희가 교체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를 빼나요? 박세원을 빼는군요. 이건희가 들어옵니다. 남은 시간 5분 45초 여기서 가로채기 시도. 김준환의 터치아웃. 지금 안영준은 그 와중에도 접촉이 있었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승희 선수 경기에 집중해야죠. 다른 것에 너무 신경이 팔릴 필요 없겠습니다. 박지원 일단 한 명 떨쳐냈고 여기서 파울이군요. 이민영의 푸싱 파울. 이민영의 첫 번째 파울 그리고 경희대학교 팀 파울 3개가 됐습니다. 은희석 감독 좀처럼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 결국 자, 지금 주심이 본부석으로 이동을 하네요. 양쪽 벤치에 주의를 좀 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고종욱, 정정호, 이지연 심판께서 수고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안영준 우리가 있었죠. 팁인 들어가지 않았고 이건희가 교체되어 들어오자마자 리바운드 하나를 기록합니다. 이민영 볼 전달됐고 측면에서 어려운 각도 정지우 살짝 짧았는데 안영준 넘어옵니다. 자, 백코트 빨리 해야죠. 정지우가 가로채기 성공하지 못했고 자유투 두 개를 한승희가 얻어냅니다. 박찬호의 파울. 아, 그리고 곧바로 작전 타임 요청을 하는군요. 자, 지금 긴 시간 득점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61대 58로 이어지고 있는 4쿼터. 이번에는 경희대학교 두 번째 후반전 두 번째 작전 타임이죠. 김현국 감독이 선수들을 벤치로 불러들였습니다. 자, 이건희 선수가 투입이 됐고 리바운드 하나를 기록했습니다. 조금 전 역습 상황에서 한승희의 포스트업을 파울로 박찬호가 일단 끊어냈고 팀 파울이 4개가 된 경희대학교입니다. 61대 58. 남은 시간 5분 11초에서 김현국 감독의 카드는
어떻게 나올지. 오늘 또 은희석 감독의 강한 판정 항의가 있었고 아직까지 뭐 특별한 파울이 나오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고정욱, 정정호, 이지현 심판께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아, 양재혁 선수는 오늘 저 왼쪽 발목 때문에 더 이상 출장은 힘들겠군요. 양재혁 선수 파울이 4개였습니다만 파울 관리 잘하면서 박지원 선수와 함께 수비 도움을 주던 시점 착지하던 왼쪽 발이 돌아가면서 한승희와 다시 교체되어 나갔습니다. 자유투 2개를 얻어낸 한승희. 하지만 경희대학교 팀 파울이 4개라는 것을 선수들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한승희의 자유투. 자, 이 한 점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들어가네요. 또 두 점 차. 61대 59. 두 번째 샷. 들어가네요. 두 개 모두 성공시킨 한승희. 스코어 한 점 차가 됩니다. 61대 60. 아마 조금 전 화면에 비친 분들은 이제 연세대학교를 응원하시는 분들 같군요. 아, 여기서 접촉이 있었어요. 접촉이 있었어요. 저희 중계석 앞쪽이었습니다만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지원의 파울. 속공을 차단한 박지원. 아직 파울 개수 여유가 있는 것을 확인했고 정지우가 다시 출발합니다. 이민영 돌아나오면서 공간이 흘렀군요. 공이 흘렀습니다. 한승희 다시 전달. 안영준 빠른 속도로 두 명 돌파. 그리고 여기서 휘슬. 아, 득점 인정 반칙이 나옵니다. 득점 인정 반칙. 그리고 보너스 원샷. 이민영의 두 번째 개인 파울이 안영준에게 보너스 원샷을 주고 맙니다. 역전에 이어서 보너스 원샷. 그리고 선수 교체. 이민영을 빼는군요. 최재화가 다시 들어옵니다. 파울 트러블입니다만 최재화가 이민영의 자리에 다시 들어옵니다. 자, 안영준 보너스 원샷. 자, 안영준의 자유투 짧았네요. 박지원이 챙겨냈고 허훈에게 연결됩니다. 한 점 지금 역전을 해낸 상황. 남은 시간 4분 46초. 김진용. 아, 김진용도 일단 압박을 이겨냈고 득점 만들어내네요. 연속해서 득점. 조금 전 보너스 원샷이 들어가지 않았던 것이 호재가 됐고 지금 박찬호 선수가 또 얼굴을 감싸주고 있어요. 자, 박찬호 선수 얼굴 쪽에 충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코피인가요? 코피는 자, 출혈이 심하지는 않은데 어느 정도 충격이 있었던 것 같군요. 다시 공격 이어갑니다. 박찬호 선수 일단 괜찮아 보입니다. 역전을 당했고 팀 파울 5개가 결국 채워진 경희대학교. 정지우가 건네준 공. 최재화가 다시 리턴. 김준환 잘 들어갔군요. 아, 건네주 공간이 있었습니다만 박찬호 선수가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역전에 성공한 연세대학교 이 기세에 이어가야겠죠. 김진용 원투에서 다시 안영준에게 돌려낼 때 터치아웃. 그리고 선수 교체. 권성진이 다시 들어옵니다. 아, 김준환을 결국 빼는군요. 자, 하지만 아직 석점 차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안영준 바로 던지네요. 허훈입니다. 아, 허훈 오늘 석점이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아, 2포인트로 인정이 됐군요. 61대 66. 박찬호가 건네준 곡. 정지우 뱅크에서 점퍼 들어가지 않았고 안영준의 리바운드 다시 넘어옵니다. 자, 지금 파울하면 안 돼요. 경희대학교 파울하면 안 됩니다. 아, 이걸 블락에 성공하는 박찬호. 하지만 김진영
다시 뛰어오르면서 김진용이 득점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스코어 7점 차까지. 최재화 정지우의 석점 시도가 들어갑니다. 자, 이런 게 들어가면 또 알 수 없죠. 오늘 경희대학교 첫 번째 석점을 정지우가 기록합니다. 맞받아치는 안영준. 안영준도 석점으로 기록이 되네요. 71대 64. 그리고 바로 김영국 감독 작전 타임을 사용합니다. 자, 정지우의 석점이 터졌는데 그 앞선 상황 안영준에 이어서 김진용의 득점이 있었고 정지우의 석점을 안영준이 다시 맞받아쳤습니다. 자, 안영준 오늘 25%의 석점 성공률. 정지우 선수는 석점 시도가 없었군요. 한 번 성공에 100%의 성공률이었습니다. 곧바로 받아친 연세대학교의 안영준 선수입니다. 남은 시간 3분 13초 그리고 팀파울 5개가 채워진 경희대학교. 이제 이민영이 물러나 있는 상황. 최재화와 정지우에게 많은 짐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재화도 파울 트러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아마 충분히 대화를 나눌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팀파울 5개가 채워진 경희대 그리고 팀파울 2개로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는 연세대학교. 권성진의 투입이, 아, 이민영이 결국 다시 들어오네요. 이민영, 정지우, 최재화입니다. 빠른 선수 3명 그리고 이건희 그리고 박찬호까지. 연세대학교는 김진용, 한승희, 안영준 3명의 빅맨 그리고 장신가드 박지원, 주장 허훈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빨리 들어가야죠. 아, 여기서 차단에 성공했어요. 그리고 파울이군요. 정지우의 파울. 허무하게 공격 기회가 무산됐고 내준 턴오버는 곧바로 자유투로 이어집니다. 패스를 차단당했고 차단당한 박지원을 막아섰던 정지우의 파울. 김진용, 허훈, 정지우죠. 스텝 싸움 그리고 김진용, 한승희 돌파를 막아냅니다. 이건희 블락샷 넘어가야죠. 스텝 싸움 3대3. 정지우 던지지 않고 한 템포 잡고 갑니다. 박찬호에게 패스 연결 그리고 리버스 레이업이 들어가지 않네요. 선수들 몸을 연이어 날립니다만 파울 나오지 않았고 지금 쓰러져 있는 선수가 있어요. 지금 수비 진영에 최재화가 쓰러져 있습니다. 자, 일단 득점은 인정됐어요. 73대 64가 됐고 최재화가 쓰러져 있습니다. 아, 은희석 감독도 단단히 뿌리 났고 지금 최재화 선수가 쉽게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테크니컬 파울이 나오네요. 벤치 테크니컬이 나옵니다. 은희석 감독. 지금 은희석 감독이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화가 났고 쓰러진 선수들에 대해서 은희석 감독 보호되는 조치가 있지 않다고 생각하자 강하게 주부심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결국 테크니컬이 나옵니다. 네, 경고에 이어서 곧바로 테크니컬 파울이 나오네요. 자, 일단은 조금 전 역습에서 스코어까지 인정이 됐고 최재화가 쓰러져 있는 상황. 그리고 은희석 감독이 벤치 테크니컬 경고에 이어서 벤치 테크니컬까지 받았습니다. 73대 64, 9점 차. 최재화가 쉽게 일어나지 못하는군요. 자, 일단은 선수들, 동료들에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정확히 확인을 할 수가 없는데 최재화 선수가 쉽게 일어나지 못하죠. 코치진까지 모두 이동을 했었고 은희석 감독은 더욱더 언성을 높이고 있어요. 지금 은희석 감독이 화를 내는 이유는 판정의 기울어짐이 문제가 아니라 선수 보호에 관해서 굉장히 화를 내고 있습니다. 자, 벤치 테크니컬 경고에 의해서 이어서 곧바로 벤치 테크니컬 파울이 나왔고 은희석 감독은 좀처럼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허훈 선수의 모습도 한번 잡아주셨으면 좋겠는데 허훈 선수도 주부심에게 다가가서 조금 전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죠. 이제 주장만이 주부심과 얘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아 주장 허훈 선수가 은희석 아 지금 은희석 감독이 좀처럼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군요. 자 앞서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게 선수들이 저 부상 위기에 처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은희석 감독이 굉장히 화를 냈습니다. 73대 64 허훈 선수도 진상원 코치와 함께 동료들을 동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잠깐의 얘기를 나누고 있고 최재하 선수가 자 정확히 어느 부위인지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데 머리 쪽인 것 같은데 출혈은 없습니다. 출혈은 없어 보이는데 굉장히 충격이 컸던 것 같군요. 코치가 곧바로 최재화 선수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결국 은희석 감독은 자리를 비웠어요. 조금 전 벤치 테크니컬 판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주장 이민영 선수에게 자유투가 주어집니다. 길었군요. 자, 9점 차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간과 점수인데요. 상대방 벤치에 의해서 흔들릴 필요 없겠습니다. 그리고 공격권까지 조금 전 하나를 성공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하기 전에 이번 공격에 집중을 해야 하는 경희대학교입니다. 이민영, 정지우 지금 다시 김준환이 들어와 있죠. 그리고 여기 스위슬 김영국 감독이 조금 전 상황에 대해서 본부석에 다시 확인을 하는데 벤치 테크니컬이 한 개가 들어간 거죠. 자유투 개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합니다. 4개여야 되지 않느냐라고 항의를 했는데 주부심이 2개로 정정을 합니다. 정지우의 석점 들어가지 않네요. 자, 골 잡아냈고 이건희가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공격권 이어가는 경희대학교 아쉬워하는 이건희 선수. 샷클락 12초 다시 이민영으로부터 출발 자 마지막까지 김진용도 파울 조심해야 돼요. 김진용도 파울 4개입니다 정지우 박찬호 공간이 없었어요. 측면 김준환 박찬호의 미들 점퍼가 돌아 나오네요. 한승희의 리바운드 남은 시간 2분 3초 허훈은 시간을 씁니다. 서두르지 않아요. 허훈 다시 한승희 김진용 이건희가 막아섰는데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집니다. 이건희의 세 번째 게임 파울 김영국 감독은 이것도 어이가 없다는 표정이군요. 그리고 작전 타임 요청 마지막 작전 타임을 사용하는 김영국 감독입니다. 자 73대 65 8점 차로 좁혀졌습니다. 이민영 선수의 자유투 한 개가 들어가면서 8점 차 김영국 감독 오늘도 지난번 이제 강팀이었던 중앙대를 상대로 그 혈전 난투 끝에 경기를 내줬는데 오늘도 물론 스코어 차가 있습니다만 은희석 감독의 모습을 또 저희 중계진이 잡아주는군요. 좀처럼 경기장 안에 발을 들이지 못하고 있는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는 은희석 감독입니다. 저도 정확한 현장음을 모두 듣진 못했습니다만 은희석 감독의 항변은 왜 선수들이 다치는데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느냐라는 항의가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팀 파울 5개가 채워졌고 이건희의 파울이 3개째가 나온 상황 김진용에게 자유투 2개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경기장 분위기가 조금 아까보다는 좀 진정이 된 것 같습니다. 최재하 선수 다행히 머리 두부에 이제 부상이 큰 것 같진 않군요. 얼음 찜질을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이제 이용기 선수와 오창현 선수가 선배의 안위를 또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들어갑니다. 74대 65
나머지 한 번의 사유투. 김진용 이번에 돌아나왔고 박세훈과 함께 안영준이 뛰어봤습니다만 박세훈이 챙겨냈습니다. 이민영 빠른 속도로 탬프 잡으면서 돌아나온 정지우. 이민영 뱅크에서 박찬호에게 토스. 박찬호 다시 김준환을 받습니다. 이번에 시간 너무 많이 쓰는데요. 샷클락 7초 6초 정지우의 석점 들어가지 않네요. 박세훈의 리바운드. 다시 기회 있습니다. 이민영 뱅크샷 들어가네요. 자 풀코트로 넘어가야죠. 그렇죠. 사인을 못 봤어요 선수들. 프론트에서 풀코트로 넘어가야죠. 74-67 지금은 아낄 체력이나 시간이 없습니다. 안영준이 들어갈 때 아 이게 파울이군요. 안영준의 파울 유도 그리고 박찬호가 개인 파울이 하나 또 추가됩니다. 박찬호 파울 4개째. 이건희가 다시 준비를 하네요. 파울 작전이죠. 이건희로 리바운드 싸움을 붙이는 겁니다. 자 박찬호를 빼네요. 파울이 4개가 된 박찬호를 빼고 자 이건희를 투입하면서 리바운드 그리고 속공을 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허훈도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허훈과 박지원이 수비를 위해서 빨리 백코트에 전환이 필요하겠습니다. 여기서 안영준의 자유투가 들어가 버리는군요. 75-67 박찬호 선수 오늘 맹활약을 했습니다. 3쿼터까지 팀 내 최다 득점자였던 박찬호가 지금 벤치로 물러나 있고 안영준의 두 번째 자유투 짧았고 아 여기서 프리드로 바이올레이션이군요. 프리드로 바이올레이션으로 다시 안영준이 원샷을 던지겠습니다. 자 이건희와 김진용 그리고 박세원까지 리바운드 싸움 준비. 아 이게 그냥 들어가 버렸습니다. 76-67 9점 차까지. 자 이제 연세대학교도 풀코트로 존프레스군요. 네 존프레스로 맞대응을 합니다. 정지우 이민영 다시 정지우 김준환 던지지 못했어요. 이게 턴오버. 허운에 섞어 그대로 득점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남은 시간 56초에서 힘들어지는 경희대학교 박지원의 파울. 허운의 이 턴오버 하나가 결정을 짓습니다. 박지원 개인 파울 3개째 하지만 굉장히 좋은 파울. 시간은 흐릅니다. 50초 아 지금 좋은 패스가 나왔는데 연결이 안되네요. 47초 이제 시간 다 쓸 겁니다. 허훈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시간 흘려보내면서 박지원 다시 김진용 직접 던지네요. 짧았고 리바운드 싸움 한승희가 이겨냅니다. 자 안영준을 한번 찍고 가겠다는 것 같아요. 아 허후 다른 방향을 보는군요. 박지원 다시 한승희 시간이 계속 흐릅니다. 샷클락 3초 속절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는 것에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는 주장 이민영의 표정을 볼 수 있습니다. 김영국 감독 그리고 두 코치진도 답답한 표정. 4월에 있었던 홈 경기 지난 중앙대회 경기에서 오늘 연세대학교 경기 충분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만 마지막에 결론을 내지 못했고 3쿼터의 흐름성 약간의 우위가 있었습니다만 연세대학교가 왜 강팀인지 그 면모를 4쿼터에 보여주면서 결국 오늘 수원에서 치러진 경희대학교 원정 경기에서 연세대학교가 승을 하나 추가합니다. 자 솔직히 저희 3쿼터 종료될 때까지만 해도 오늘 경기 경희대가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저희 시청자분들 그리고 관중분들도 모두 가지셨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기록지가 모든 것을 대변해주지 못했고 78-67 3쿼터까지 필드골 성공률에서 12%나 뒤졌던 연세대학교가 4쿼터 역전에 성공하면서 다시 승을 하나 추가했습니다. 경희대학교 아 글쎄요 오늘 승을 하나 이 연세대학교에게 가져왔다면 시즌 이제 초중반은 을 넘긴 시점에서
흐름 싸움, 전체적인 리그 흐름 싸움에서 좋은 분위기 이어갈 수 있었겠습니다만 오늘 경기 일단 패를 기록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원에 위치한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에서 보내드렸고요. 홈팀 경희대가 78대 67로 패했다는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캐스터 이종익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